도시나 시골 바닷가에 흔한 것을 그린 이 작가가 왜 이리도 인기가 많은지 의구심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그의 그림은 단순히 우리가 사는 도심을 그린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 호퍼는 그만의 고유한 특징이 존재를 하는데요. 바로 아무도 도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만의 유일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도심 풍경화입니다. 일반적인 풍경화, 특히 도심을 그린 풍경화들은 이전, 이후에도 많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 그림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들을 먼저 보시죠. 다들 잘 알려진 도심의 풍경을 그린 그림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들에서는 공통점이 보이시죠? 도시를 그린 관계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람들 간의 소통도 보이죠. 그런데 만약 호프의 시각에서 이 그림들을 본다면 이 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느낌이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이 주는 중요한 특징이며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우리가 보게 될지도 모르는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작품은 도시로 접근이라는 1946년 작품인데요. 여행이라는 주제는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에서 되풀이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은 분위기상 다른 도심 풍경화와 다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는 일상적인 주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다른 화가들과는 달리 목적지보다 그 여정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곤 했습니다. 그는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적은 글이 있는데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되는 감각이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액티브하게 보일 것 같은 도심으로 향하는 기찻길이 너무나 한적하고 외롭기까지 합니다. 그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궁금함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느낌을 자신의 그림에 남기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어프로칭 어 시리는 그와 우리가 사는 그 동시대에 분주하고 역동적인 삶의 이면을 역설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저 장면을 보는 주인공은 어디에도 흔적이 없습니다. 저 장면을 목격한 호퍼, 그 자신도 보이지 않고 다른 제3자도 보이지 않도록 그려 고독하고 외로운 장면을 연출하였습니다. 그의 많은 도심 풍경화도 마찬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지난번 휘트니 미술관에서의 전시에서 호퍼의 특징을 잘 선택하여 큐레이팅 하였는데요. 하나가 창문이었습니다. 유독 그의 작품에는 창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메인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흔히 사람을 주시하고 창문에 대한 역할은 등한시하였죠. 바로 창문은 호퍼에게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나타내는 수단의 하나였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도심의 길가를 산책하길 좋아했습니다. 또한 뉴욕의 고가 열차를 타고 거리의 식당, 카페, 극장 같은 곳을 다니는 걸 좋아했죠. 그는 특히 일상의 모든 면이 뒤섞인 도시에서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에 유동적인 경계에 끌렸습니다. 가게 진열장의 물건부터 카페에서 무심코 이루어지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포착했죠. 이런 그의 열정적인 창문에 대한 관심과 관찰이 어느덧 그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장면을 직접 보시죠. 이 작품은 1929년작 찹수이라는 작품입니다. 찹수이는 미국풍 중국 음식인데요. 뉴욕 도심의 중국 식당을 그린 것입니다. 식당 중에서도 가장 시끌벅적할 만한 중국집의 모습을 기대했다면 이 그림은 전혀 그렇지 못하죠. 밝은 빛과 식당 특유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작품에서는 깊은 고독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식당에 앉아있는 초록색 옷의 여성을 비롯해 모든 등장인물들은 주변과 소통을 거부한 채 고독을 곱씹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호퍼의 의도적인 표현이죠. 이 그림보다 더 고독하게 느껴지는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오토맷이라는 1927년작입니다. 오토맷이란 음식이나 음료를 자동 판매기로 판매하던 식당을 말하는데요. 이 작품의 핵심 포인트는 격리 또는 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런 격리는 다른 그의 그림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실까요? 우선 이 여성은 식당에 혼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커피잔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슨 근심이 그녀를 지치게 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등 뒤로 유리창 밖에는 가로등이 차갑게 비춰집니다. 상대적으로 그 배경은 어두운 밤을 나타내며 그녀를 더 외롭게 가두는 듯 보입니다. 게다가 호퍼의 다른 많은 그림들에서 보듯이 출구가 없습니다. 호퍼는 외로움과 근심, 그리고 격리를 나타내는 현대인을
이 식당 공간에 가두어 놓은 듯 합니다. 이번에는 모닝선, 아침의 태양이라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호텔방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호프 특유의 고독한 분위기가 짙게 배어나오죠. 이런 분위기는 철저하게 계산된 호프의 연출 덕분이라는 게 휘트니 미술관 측의 설명입니다. 먼저 이 그림에는 직선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실내 벽과 침대, 창밖 건물, 창문과 벽에 비친 햇빛까지 모두 직선입니다. 반면 여자의 몸은 홀로 곡선 형태를 하고 있죠. 머리 모양과 몸을 둥글게만 그런 자세니까요. 직선은 긴장감을 형성하고 곡선은 편안감을 느끼게 해주죠. 직선으로 된 세상을 여자의 곡선을 통해 한 인간의 고독한 내면을 부각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휘트니 미술관의 에드워드 호퍼 전 담당 큐레이터인 킴 코너티는 빛과 창문, 빛이 벽에 닿는 부분, 그늘진 곳, 햇빛을 받는 여자의 몸 안쪽과 그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의 대비를 눈여겨보시라고 말합니다. 빛과 어둠의 강한 대비를 통해 인간이 느끼는 고독의 크기가 그만큼 크고 깊다는 걸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호퍼의 1940년작 사무실의 밤인데요. 묘한 분위기의 이 그림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을 줍니다. 푸른색 옷을 입은 젊은 여성은 남성을 바라보고 있고 남성은 재킷도 벗지 않은 채 일에 열중하고 있죠. 서류 몇 장은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에 날려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남자는 이를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눈치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평론가들은 남자가 의도적으로 여성의 관심을 무시하고 있다는 해석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는 섬세한 사전 스케치로 관계나 상황 설정 같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봅니다. 남자를 사모하는 여비서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중요한 정보를 찾아내려는 산업 스파일까요? 여기 사전 스케치를 보면 비서의 표정과 얼굴의 위치가 최종 작과는 다소 다르고 어찌 보면 소극적인 면이 보입니다. 호퍼는 이렇듯 다양한 상황 설정을 스케치하며 최종적인 결론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이른 일요일 아침이라는 1930년작입니다. 이 작품은 좀 특이한데요. 우선 크기가 다릅니다. 93cm에 153cm로 다소 긴 그림이죠. 호퍼는 이 그림을 그냥 7번가를 직역한 거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 작품은 당시의 평범한 뉴욕시의 거리를 압축해서 표현했다고 할 만합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강한 직선과 햇빛을 통한 극명한 명암 처리, 그리고 수직선과 수평선의 균형이 잘 맞는 구도를 보여주며 안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마치 길 반대편에서 쳐다보고는 느낌이 실감나죠. 길이나 1층 건물들을 보면 잡화점 같은 가게도 보이고 중간에는 이발소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게는 마치 카페 같기도 한데요. 사실 이건 제 추측과 상상이고요. 호퍼는 일부러 가게 간판 등을 희미하게 표현하여 뉴욕이 아니라 미국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흔한 거리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요. 얼핏 보면 길거리나 1층에는 사람이나 동물 같은 생명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순간 공포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요. 마치 좀비가 지나간 죽음의 마을이나 인류 멸망 재난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장면이 연상됩니다. 아니면 영화 트루먼쇼의 도심 한 장면을 보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분이 2층에 몇몇 열린 창문에서 떠나갑니다. 창문이 열린 채로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작은 생명의 단서가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호퍼는 정말로 그리기 어려운 주제를 다뤘습니다. 기쁨, 슬픔, 공포는 표정에 바로 드러나지만 고독과 외로움, 후회, 지루함 등 미묘한 감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기 어렵습니다. 그림의 배경도 사무실, 아파트, 도로 등으로 극히 평범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60년간을 도시 곳곳을 다니며 관찰하고 그 오랜 관찰을 그만의 상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시를 눈에 보이는 대로 모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 전시에서 에드워드 호퍼의 눈을 통해 뉴욕에 다시 태어난 모습을 감상할 뿐만 아니라 전시를 보고 난 후 서울 한복판의 우리의 도심도 다른 각도에서 호퍼처럼 관찰하고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